목사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.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1탄 귀신 보는 이병. 안녕하세요, 왓섭님. 얼마 전에 왓섭님의 라디오를 알게 되었고 출퇴근하며 한두 편씩 듣고 자기 전에도 쭉 듣는 왕팬이 되었습니다. 저도 괴담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사연을 자주 올려볼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파주시 외곽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. 그때 들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. 군대야 뭐 그 속성 때문에 괴담이 많겠지만 우리 부대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골라보았습니다.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요. 아무튼 신교대에서 부대 배치를 받는 것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포병은 중대 개념이 없지만 포병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중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신교대에서 모 부대 2중대로 부대 배치를 받았고 군용버스에 타서 그 모 부대로 이동하였습니다. 부대에 도착해 대대장님과 신병 면담을 받는데 사정이 생겨 본부중대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본부중대에 있던 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의병 전역을 했기 때문이었죠. 그렇습니다.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병 전역을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. 그 병사는 예전부터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만 그 병사는 듣기로 일도 열심히 하고 업무를 못하진 않았으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적이 많아서 다들 그 병사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의병 전역을 노리고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럴 사람은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일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으며 이등병이면 뭐 그 누구라도 실수를 하겠지만 그 병사는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. 모두 그를 좋아했지만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들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박상병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요. 박상병과 함께 그 병사는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. 박상병 역시 그 병사와 친하지 않았기에 그냥 일상적인 업무 이야기만 하다 새벽이 되어 심심함이 극에 달하자 한번 괴담이나 들어볼까 싶어 그 병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. 야, 너 귀신 본다는 거 사실이냐? 그러자 갑자기 그 병사는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황급히 둘러보더니 그대로 머리를 감싸안고 쪼그려 앉았다고 합니다. 박상병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막 욕을 섞어가며 그 병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. 야, 이 새끼야 왜 이래? 야 임마, 일어나 임마, 왜 그래? 무서워. 보지마. 그 병사는 이런 말만 반복하며 계속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. 이 새끼가 진짜! 박상병 또한 겁이 나고 당황해 군홧발로 그 병사를 때렸다고 합니다. 군홧발로 맞은 그 병사는 충격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기절을 하게 되었고 박상병은 결국 행정반으로 전화했다고 합니다. 행정반에 있는 당직사관은 지휘통제실로 전화해 보고했고 당직병과 당직부관은 급하게 위병소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는 그 병사를 부축해 의무대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. 의무대에 다다른 순간 그 병사는 정신을 차렸고 당직부관이 물어보았답니다. 너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그러자 그 병사는 박상병이 저에게 귀신 볼 수 있냐고 물어본 그 순간 주위에 떠돌아다니던 귀신들이 일제히 멈추더니 한꺼번에 저를 계속 째려보았습니다. 그 뒤 그 사건은 대대장 귀에 들어가고 그 병사는 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 의병 전역을 결국 하였다고 하더군요. 전부 실화이고 제가 전입 가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전입을 가자마자 첫날 들은 첫 번째 이야기라
기억에 오래도록 남네요. 저는 그리고 그 병사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 들어간 것입니다. 과연 그 병사는 정말 귀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? 진짜라면 그때 본 그 광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?